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라는 철학으로 일하고 있는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 하희선입니다. 지금 뷰티 업계에서 32년 차로 일하고 있고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펜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태도랑 마인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로 저를 명명하면서 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분야가 서비스 분야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내 마인드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마인드, 태도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저를 어디다 소개할 때 또는 저를 앞에서 소개할 때 마인드와 태도가 변화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머리에 든 생각이 아, 나를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저를 마인드 태도 변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변했고 원래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상대방한테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저한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려주면서 제가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좀 전달됐던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읽었던 정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 한끗 차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 그러니까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와 태도 이런 부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걸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다음에 그냥 알고만 있지만 난안 해. 이렇게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고객한테 그냥 아, 내가 돈만 벌면 되지. 그리고 내 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세 가지. 이 일을 누가 선택했느냐? 그리고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일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내 일을 내가 정했고, 나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꼭 누가 시킨 것처럼 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행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즐겁지 않을까? 우리가 왜 보통 자기 위해서 하는 것들 보면,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쓰고, 정말 격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가면서. 근데 일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사람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진짜 그러면서 강의를 들은 어떤 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강사님 제가 처음에는 그냥 돈만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일을 그냥 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누군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변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일단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하는 그 표정에서 나오는 모습도 달라지고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쟤 변했다? 좀 달라졌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좀더또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더안 했던 공부를 더 하게 되기도 하고, 또더 궁금해지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배움의 성장이 좀더 일어나게 되는 거 맞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교육 한번 한다고, 내가 교육 두번 한다고 뭐 바뀔까? 사람 잘안 변하잖아요. 저도 잘안 변해요. 변하는 거 같이 잠깐 보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안 변하는데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개발도 하고, 그리고 뭐 롤모델 정해서 그분들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하고,
비슷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한 번에 변하려고 너무 노력하거나 좀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그러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좀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안 돼도 잘 돼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조금 변해있네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뭐 그게 변할까?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습관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은 안 변하지만, 사람은 그대로지만 내 마인드와 태도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를 내고 나서 아주 작게 지인들만 모셔놓고 출간 기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책은 어떤 거 쓰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두 번째 책은 다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다음 책은 리더에 대한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은 던져놓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리더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집에 가서 이제 약간 참고서적처럼 집에 있는 책을 이렇게 봤더니 집에 있는 책 중에 반이 리더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했어요, 또 곰곰이. 그런데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는 일하고 있는 32년 동안 하이선이란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는 그 조직에서 저는 보석처럼 빛나는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는 저는 굉장히 존재가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똑같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누군가가 나를 성장시켜 주는 거,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리더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실제 만나는 원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직원들을 잘 성장시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너무 좋은 직원인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원장님들도 계셔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거니까 한번 리더에 대한 얘기를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 책을 내게 됐습니다. 한 가지라고 하면은 성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실함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실됨도 있을 수 있고, 노력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피가 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꼬꾸라질 때도 있고 또 해가 쨍쨍 뜰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이때는 너무 좋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돼도 안 돼도 꾸준히 가는 힘들,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성실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고민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는 성실함, 이 성실함들이 지금의 원장님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 원장님들 대부분 다 그렇기도 하고 이건호 원장님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매장을 4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 대표 원장님이고 저 정도 되면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약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실함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관리에 대한 성실함. 그래서 매일 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은 매일 저녁에 한 11시쯤에 오늘 운동 끝났다. 그래서 그 바쁘고 힘든 분이 자기 관리에서 그 운동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부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든지 또 직원들과의 뭐 인터뷰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해내는 그 성실함, 그런 것들이 아직 뭐 40대도 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출 아닐까요? 일단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매출도 많고 싶고 그런데 아마 매출일 거예요. 그런데 매출은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매출을 하는 건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많은 원장님들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사람 이렇게 많은데 무슨 고민이세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괜찮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또 MZ라고 얘기하면 또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전 사람들보다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기피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거, 부인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원장님들은 제일 고민을 하세요. 생각해 보면 내가 매장하고 싶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장소도 물색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대출이라는 부분으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제품도 그럴 수 있고 인테리어도 다 대출이라는 부분이 가능하죠. 근데 사람만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 구인, 괜찮은 사람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프롤로그에는 썼어요. 왜냐면 각 원장님들의 특색들, 특징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키워드로 뽑으려면 정말 많은 키워드가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실함, 그리고 솔선수범, 그리고 꾸준함. 정말 원장님이 되다 보면은 좀 위에 위치에 돼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지시하거나 시키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본인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일찍 나오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든 거에서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겸손함이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내 뇌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고 나한테 싫은 소리는 조금 싫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끊임없이 겸손해요. 본인들은 잘하지 아직 않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겸손함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1등이라는 걸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그 아이디 헤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점들이. 근데 그 중에서 현재 미용 쪽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분들이 제일 가고 싶은 매장으로 꼽더라고요. 1등.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원장님은 원장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직원들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보여주면서 직원들을 많이 브랜딩해줘요. 그리고 그 지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술을 잠깐 했었지만 지금은 관리자로만 계속 성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술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이 이사님이 계셔야지만 예약을 해요. 왜냐면 그냥 머리 하는 거 플러스 고객들이 조금 더 공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받는 느낌, 그리고 좀 즐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사님의 좀 친화력, 그리고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책도 이미 한권 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태도, 마인드,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무서울 땐참 무서운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다 유머로도 같이 승화시키면서 직원들 성장에 아주 많이 힘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저기 가면 되게 즐거울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그걸 보고 저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혼자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보여요. 그리고 한계가 있죠.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술이라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에서 딱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또 제가 들어본 분들 중에서는 이게
이게 과연 혼자 할수 있는 매출이 가능할까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혼자 절대로 못해요. 그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해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섯 분의 공통점, 공통 키워드에서 겸손함이라든지 솔선수범이라든지 성실함을 말했지만 이분들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함께 했다는 거, 직원들과 함께 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함께 했다라는 건 그냥 시간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관계인 것 같아요. 함께라는 거는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연대의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이 가능한 거지, 혼자서는 할수 있는 거는, 글쎄요, 목표까지는 아마 가기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고, 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위한 마인드에서는 저는 계속 생각해 보는 게, 만약에 제가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한다면 누가 주위에서 저를 도와줄까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 그러고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계속 그런 자기 긍정,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것부터가 시작된다면 옆에서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도 훨씬 긍정적이 되죠. 그리고 할수 있다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려면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원장님들도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뭐 저는 못할 거예요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선정 과정에서도 여쭤보셨지만 저는 특별한 기준도 없었고 이제 뭐 결이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만나면서 오늘 이분한테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했기도 했지만 또 혹시 분량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서 와, 이분이 찐이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특별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안 저렇게는 못할 거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때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냥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냈었고 제가 이분들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느끼는 생각은 딱 하나인데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일상에서의 영웅이구나. 이분들이 영웅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었어요. 앞으로 책을 읽어주실 구독자님, 그리고 이미 읽어주신 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특히 구독자님들. 이 책이 이제 헤어살롱 6인 리더들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꼭 리더들만 읽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헤어살롱에만 읽어야 되나? 국한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쓰고 제가 읽어보고 또 주위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 관계적인 거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조직 육성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셀프 브랜딩을 하고 싶다?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이 여섯 색깔이 아닌 여섯 명의 한 100가지 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확실하니까, 또 하나, 우리 왜 자기계발, 뭐, 동기부여 받으려고 많은 책들 읽고, 많은 영상 보시잖아요. 이 책에는 그 흔한 자기계발, 동기부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만의 얘기가 있어요. 전혀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동기부여와 자기계발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신선하게 다가올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독자님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